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기 애국 일본, 미국 계신 분 모두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필발만 하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4월 초파일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 법당처럼 이렇게 입금 등이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등등이 다 비싸요. 맞아요, 선생님. 네, 저는 예.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등값을 받으면 네. 그 등을 거의 등값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신도들도 다기가 조금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이 그 개인 등 가족 등 사업 등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혹시라도 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미리 선착순으로 주문을 해주세요. 네. 개인 등은 5만원, 가족 등은 10만원, 사업 등은 30만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리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업 등은 굉장히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법당 바로 정문에 이렇게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거는 주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등들이 굉장히 다 멋있다고 해요. 굉장히 다 몇십만 원짜리 비싸.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만약에 구독자들이 많이 단다면은 또 이제 뭐를 써서 이제 전부 다 밖에까지 좀 열어갖고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하시라고. 왜냐면 막다른 골목길에 진짜 4월 초반에 가까이 가면 네.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주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아.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미리 주문하세요. 날짜가 다가오면 분명히 자리가 없습니다. 네.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그 알아둬야 할 상식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네. 먹어갖고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을 알고 이렇게 행하면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는 이게 보통 여자분들한테는 거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네. 남자분들한테 많이 와닿는 건데 제가 이렇게 뭐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뱀. 네. 사슴, 네. 물고기. 네. 요 세 가지는 인간이 먹으면 이것들은 그 죽어도 일주일이 영혼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를 바로 잡아서 먹거나 사슴을 잡아서 먹거나 뱀을 잡아서 먹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영혼과 같이 먹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상이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먹어도 큰 탈이 없을 수 있으나 그거는 누군지는 모르잖아. 네. 그래서 조상이 잘 이렇게 안 타는 사람 먹어도 상관없지만 조상이 타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먹었다 하면은 100% 탈이 나요. 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이 정말 망할 것이고 나중에.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영혼이 일주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뱀, 사슴, 개구기는 우리가 입이 됐다 하면 영혼들과 일주일을 같이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조상이 잘 안 타고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게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조상이 타는 사람이 거기에 간혹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게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는 그 유명한 지선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직접 쓰신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한 20년 전에 읽었어요. 이거를. 나.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뱀, 사슴, 개구기. 그 이유가 뭐냐? 영혼이 일주일 동안 살아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지선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로 남기고 가신 분이에요. 네. 나는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네. 완전한 부정인 거예요. 네. 부정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될 것도 안 되고요. 수명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선생님, 낚시터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요리 해먹고 그러신 분들도 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나에게 불운을 주는 먹거리가 바로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꾼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멀쩡한 사람 있는데 사람에 따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자죠. 네. 동창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오이동가 가서 네. 그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좋다고 먹자고 해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항상 제자라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고 네. 인간의 본능으로 네. 이거 먹자 먹자 해서 막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우알에 쏟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서운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것도 낚시해서 바로 고기잡이를 먹는다 그러면 네. 여기서 잘못하면 복동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무리 이렇게 뭐 관리를 잘한다 해도 여기에 숨겨진 세균이 있죠. 네. 근데 사람이 몸이 체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응? 사람이 몸이 체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 면역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알레르기도 있고 그 세균에 되게 약한 체질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객사라는 말이 그냥 객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먹을 때 멀쩡했는데 사실은 딴 데 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사실은 증거를 이렇게 뭔가 증거물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딴 데 가서도 뭘 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딴 데 가서 먹는 거는 동탱이 쓰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 낚시터에서 고급 잡아서 먹는 경우 이럴 때 이럴 때는 왜냐면 거의 바닷가는 용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용궁의 신령들을 정말 우롱하는 거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네. 바닷가 가면은 하다못해 새우깡이라도 던져주고 오면 나한테 네. 좋은 일이 생겨요. 네. 소주병이라도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네. 근데 여기서 감히 용궁에서 우리가 방생도 하는 판에 그걸 잡아서 뜯어먹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살생 말 그대로. 네. 살생.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그것이 어디에 부정맥이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어요. 네. 음식에는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1년으로 말하면은 새해 떡국을 먹죠. 네. 그러면은 누구든 떡국은 한 그릇씩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어떤 풍속 같은 건데 거기에 있는 떡국에는 이게 장수라는 우리가 떡국 그 저기 떡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장수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떡국을 어슬어슬 쓰다 보니 네. 돈 같은 그 동전 같은 네, 그런 엽전같이. 의미로 엽전 같은 네. 의미로 해서 이렇게 장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이 하얗잖아요. 네. 1년 동안 무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한 그릇씩 다 먹어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잔치 때 먹는 게 뭡니까? 국수죠. 국수요. 네. 아 국수는 왜 먹느냐? 다 알겠지만 말 그대로 결혼을 했다 하면 말 그대로 오랫동안 잘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면 거기에 맞는 행사고 네. 다 그래서 국수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다 이게 풍수도 있는 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다 뭔가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니 네. 이왕이면 내가 싫어 좋아 하지 말고 그냥 드십시오. 네. 그러면은 다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팥죽 있잖아요. 팥죽. 팥죽이요. 네네네. 팥죽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냐면 동지 때 먹잖아요. 네. 그는 이제 지나간 해를 말고 돌아오는 해. 네. 우리가 동지부터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 잡을 때 팥으로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팥을 팥죽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건 내년 1년 내내 나쁜 걸 다 걷어가라. 이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집신에다가 팥을 막 묻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아, 네. 무지랭이 무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무당 아닌데 네. 할머니들이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잖아.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풍설인데 그거는 이제 귀신 좋아. 팥을 보고 이제 그 귀신들이 많이 도망가고
팥을 실어라 해요. 그래서 네. 팥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애기들도 이렇게 그 팥으로다가 팥 고물로다가 떡을 했다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나쁜 이렇게 부정 같은 거, 애군 같은 거 다 털어서 건강하게 자라라 해서 또 팥으로 떡을 해서 그 잔칫날 100일 때랑 뭐랑 이렇게 막 해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떡들이 여기저기서 나눠 먹으면서 부정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 네. 그냥 현실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을 이루게 하는 건 뭐냐면 오곡밥 있잖아요. 네. 오곡밥. 오곡밥은 말 그대로 다섯 가지 그 곡식을 넣고 밥을 줘서 먹으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 건가? 아니죠. 오복을 다 갖고 살아라 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곡밥은 한 그릇씩 먹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자지만 오곡밥을 하고 밖에도 다 챙겨 못 먹어요. 사실은. 근데 내 몸이나 이 모든 내 인생을 이렇게 조금 단둘이 한다면 네. 꼼꼼하게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자 1년 동안 또 무사라고 우리가 또 먹는 게 있죠. 뭐죠 선생님? 그게 뭐냐면 네. 부럼. 부럼. 네. 견과류. 아 그렇죠 선생님. 네. 잣,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몇 가지 있는데. 땅콩, 잣, 부럼, 뭐 견과류 이것저것 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원에서 부정을 내보내는 거예요. 네. 내 집에서 이제 부정을 내보낸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럼을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갖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55세입니다. 네. 그러면 55세만큼 그러니까는 쉬운 다섯 개를 제가 씹어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하나를 그렇게 먹으라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찻, 땅콩, 그 다음에 네. 견과류, 부럼 네. 55개 금방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이게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몸도 이렇게 딱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즐겨 먹어도 좋지만 평상시에 못 먹으면 그때 행사 때문에라도 보름 때라도 해서 이렇게 먹어라. 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 하나라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물 한 잔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딱 한 가지 말해주 싶은 거는 제가 영적으로 받은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노후에는 네. 아침에 죽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일명. 근데 우리가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아도 아니 좋아도 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어두면 적어도 심장마비로 죽진 않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선생님. 엄청 중요하죠. 네. 저 영적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자기 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 먹으면 절대적으로 돌연사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채워지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나이 먹으면 혼자 지낼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먹는 것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감독님. 네.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상식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우리 감독님이랑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